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토마스 파티가. 쯔스! 토마스 파티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캄스 씨가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 자주 합니다, 이거. 네. 네.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지 않았나. 어려운 선택인 거.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일단 네. 파티. 네. 네. 지속적으로 아스날이랑 연결이 되는 선수 아니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재계한 다음에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아스날 팬들은 잘하면 또 파티 안 남는 올 텐데.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생각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스 쪽에서는 파티는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스날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떠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파티가 아스날을 왜 가냐? 근데 우리가 모든 이적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 모든 이적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스날 팬들조차도 야, 파티가 아스날 오겠냐? 하잖아요. 그건 아스날 팬들인 거죠.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그렇죠. 정도로 어려운 딜이었죠. 그거는 어려운 어떤 그 이적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랑 여기랑 달라요. 바깥으로는 야, 왜 오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네. 여기요? 여기 아니고 여기 단전 아, 단전석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그 뉴스가 대부분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파티가 PL에서 뛰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아스날이 드림클럽이다 아 어렸을 적부터 그런 종류의 뉘앙스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나에서 아스날에 대한 인기 이런 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마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플러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수령하고 있는 주급에서 굉장히 좀 향상된 주급을 아스날이 오퍼했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 부분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몇몇 소스는 그 얘기를 했대요. 파티의 지금 바이아웃이 4,500만 유로 아니면 뭐 4,300만 파운드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 600억 근처예요. 그 정도의 금액인데 아스날이 물어봤다는 거야. 혹시 분할로는 안 돼요? 물어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아웃은 사실상 이게 프로 얘기하면 계약 해지거든요. 그 돈을 지급하면.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시불입니다. 그러니까 딱 냈을 때 이제 그 소속팀은 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그러면서 있게 이제 되는 계약이 해지되는 그건데 여기서 만약에 분할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사실상의 바이아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할 지급을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에 이거보다 더 줄게. 대신에 나눠줘. 라는 얘기거든. 이적료를 내고 살 테니까 협상을 좀 하자. 근데 그거냐, 할부하고 이자 붙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붙여주고, 대신에, 이게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킨다기보다, 딜을 하자. 좀더 그러니까 될 테니까. 이 바이아웃이라는 게, 협상을 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사실상, 야, 이 선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절대 안 팔아. 라는 의미도 되게 내포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할 거면 이돈 내고 얘기해. 이거 건들지 아니야. 하지 마. 근데, 이돈 주면, 니들이 얘한테 핵가닥 돌아가지고 이돈 주면 가져가라.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바이아웃이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아닌 거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하면 야, 그럼 바이아웃 우리가 왜 했냐? 그렇지.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아스날은 그럼 딜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여러 언론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걸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에 뉘앙스라고 해요. 요 정도의 뉘앙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아스날의 디렉터 에두, 아스날에 뛰었던 그 브라질리언 에두, 그 다음에 아르테타, 그리고 미슐랭 타트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그 믿고 기대는 스카우트 하나가 있습니다. 카기가오 이 선수가 이 선수란다. 카기가오가 찍어서 데려온 선수들이 대부분 터졌거든요. 모두 다 에두, 아르테타, 카기가오가 모두 핵심력의 우리 여름 이적 시장의 핵심 자원은 파티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더 속도가 붙었다고 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스도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파티는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떠날 가능성이 큰것 같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지금 이적이 될 가능성은 분명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링크가 된게 아스날이기 때문에 좀 가까워진 느낌이 아닌가라는 뉘앙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파티가 후스코우드 기준으로 5대 리그에서 드리블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되게 높은 지역에서 상대방의 수비수가 많은 압박이 많은 지역에서 막 뚫기보다는 파티가 약간 낮은 지역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드리블 성공률을 우리가 생각하는 와
뭐 다재 끼고 들어가서 막 골문까지 가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플리식 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뭐 완전 포지션 다르니까요. 네. 그러나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라는 그렇죠. 부분은 이게 네, 핵심입니다.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거라고 보이고 중원 지역에서 네.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역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드리블 내지는 드리블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볼 컨트롤을 잘한다는 얘기니까 상대에게 볼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잘 다룰 줄 아는 듬직한 미드필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동충하초. 그냥 딱 보면, 지금 드리블 성공률 1위, 그 다음에 토마스 파티 얼굴 보면 아. 잘 매칭이 안 됩니다. 아, 네. 아니, 저런 어떤 느낌, 와, 딱 이런데 드리블이 네.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드리블 네. 성공률이 괜찮고. 키핑도 좋고.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스날 팬들이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처럼 진짜 파티가 이미 된다. 그러면 아마도 자카랑 파티가 파트너십을 이룰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규행 두지는 논스테인 얘기로는 완전히 이렇게 좀 틀어졌다. 아르테타랑 많이 좀 틀어져서 아~ 훈련도 좀 따로 한다는 뉴스도 있고 네네. 이쪽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세바이오스는 사실 모르겠어요. 완전 영입은 최근에 또 세바이오스가 괜찮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토레라에 대한 이적도 사실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러나 퍼스트 옵션으로 자카와 파티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르테타도 그렇고 아스날 팬들도 좀 듬직해지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아스날 센터백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숫자는 많은데 이게 확실히 미들맨도 없고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중원도 비슷하다고 봐요. 파티가 왔을 때 무조건 자카 파티가 선발이겠죠. 그렇죠. 고정픽이 되는 가운데 그 로테이션 멤버로 누굴 둘 거냐. 근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귀도 일단 틀어졌고 세바이오스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시즌이 원래 상태로 보면 그냥 복귀예요. 복귀인데 왜냐면 완전 이적 조항이 없으니까. 완전 이적을 하면 또 이적료가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일단 뭐 어쨌거나 그래도 아스날은 지금 뭐 로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일단 그냥 베스트 11 자체도 구성이 어려워. 베스트 11을 구성해놓고 그 이후에 생각해야 그래. 되는 게 로테이션. 근데 자카 파티가 베스트 11으로 된다. 그러면 XXX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거든. 근데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왔으면 좋겠어. 야 토마스 파티가 이렇게 쉽게 아스날로 갈 정도면 다른 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자카 파티 같이 네.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지. 네. 일단 번개 보라선 좀 안 좋았는데. 그건 게임이고요. 아, 네. 네. 다릅니다. 네. 아, 게임에서 파티를 영입했어요? 파티 영입했지. 네. 아, 네. 실제로 왔잖아. 왔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티가 이렇게 막 파티 같은 느낌인데 여기 저기 이렇게 뭐 기사를 쭉 보다가 보통 저는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해외 뉴스 사이트 뭐 BBC나 스카이 스포츠나 아니면 그런 데를 쭉 보는데 네이버 그 K리그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네. K리그 이제 일정을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스날 쿠보에게 비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두 가지가 불안했습니다. 일단 1번 영입되면 어쩌지? 아... 왜 그러냐면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선수랑 사실 궁합이 안 맞아. 아시아권 선수라고 있었어요. 아시아권 선수랑 궁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를테면 이나모토. 이나모토 주이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그다음,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재미로 하는 얘기거든요. 아, 그쵸, 이나모토가 에미레츠 스타디움을 세웠다. 근데 나는 셔츠, 그게 셔츠 벌려줘서 사실 네. 웃겨. 그냥 재밌잖아.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재밌는데 네. 또 이거 아스날 팬들 중에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많아 생각보다. 아니 그 말이 되냐 이러면서 유니폼을 많이 팔긴 팔았으면 뭐 벽돌 한 두세 장은 됐겠지. 근데 네. 거기 하이버리 그 벽돌 중에 하나는 또 우리 하이버리가 했어. 네네. 네. 우리 옛날에 네. 나름의 자부심이에요. 네.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미아이 치료. 미아이 치료. 근데 다 안 됐잖아. 박주영 선수 있을 때 그래. 같이 있었죠. 그래. 근데 봐봐. 뭐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어. 근데 또 쿠보가 아스날로 와. 그러면 영입이 돼도 사실 아스날 팬들은 다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 예를 들어 북런던 더비를 해. 그러면 이제 쿠보 존나 불편하단 말이야. 만약 쿠보가 나와. 만약 쿠보가 딱 나왔는데 막 드리블 하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막 태클 딱 들어갔어. 그러면 또 이게 벌써부터 눈물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벌써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기사를 딱 체크해 봤어. 그래서 뭘까? 봤는데 from 돈발롱. 다행이다. 네. 일단 그 이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아스날이 이적료로 8,500만 유로, 1,100억을 베팅했대. 그래서 완전 잡소리구나. 그럼 네. 그렇지 돈발롱. 네네. 그리고 나서 아르테타 픽이래요. 또 완전 개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돈발롱이 어떻게 이적서를 만드느냐. 예, 돌려 돌림판. 타타타타타.
좋다. 이렇게 이적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개소리예요. 아니, 돌림판 두 번 돌리거든요. 한 번은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적. 그런 얘기가 있어. 네, 네, 네. 아, 예. 그래서 이건 그냥 개소리다. 잘 돌리면 캐링도 연결되겠네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뭐 또 누구 나오고 그러는 거야.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발론 기사의 그 핵심은 막줄에 메시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아, 이게 들어가죠. 네. 메시를 타노스처럼 만드는 게 이제 돈발론 아니겠습니까? 피케가 이를 지시했다. 네. 이런 거. 네, 넘어가면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약간 아스날 팬들 뭐 이거 돈발론 보시면 또 일반적인 팬들도 다 돈발론이 개소리하는 건 알아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가운 링크입니다. 오늘의 사실 메인 이슈는 파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쿠보가 돈발롱을 봐줘줬는데 요거는 좀 됐으면 좋겠는 바로 주원이 농군으로 부르네. 막시맹? 생 막시맹. 링크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저 이거 봤거든요. 네. 오면 대박입니다. 왜냐면 막시맹이 이런 선수가 사실 아스탄에 필요해요. 전형적인 돌격대장. 네, 돌격대장이 97년생입니다. 나이 좋죠? 나름 띠동갑이야. 소띠야. 소띠니까 농군. 진짜 나이 얘기 존나네. 좋잖아. 소띠들이 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네. 예. 니스에서 이번 여름에 이제 데려온 선수란 말이야. 여름에 데려왔는데 잘해요? 부상이 좀 있지만 그렇지. 되게 잘해요. 아 이거 되게 저돌적이고 눈에 띄는 그 활약을 해주는 건 아는데 네. 그 뛰는 거에 비해서 스탯이 스탯도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공격 포인트 그리고 괜찮아요? 저는 이게 이 선수가 네. 비단 공격 포인트로만 체크할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그렇게 막 높진 않잖아. 그렇죠. 오동. 근데 세골에 어시스트 다섯 개인데 최근에 셰필드에서 골 넣고 본머스는 어시스트 세 개 했는데 네. 저는 이 선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스달에 스탯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가봉맨도 있고, 그리고 가봉맨이 이렇게 저기 그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재계약할 건가요? 재계약할 건 윙크 해주세요. 그랬는데 깜빡했단 말이야. 아스날 입장 생각해 보니까 막시맹 필요하겠네. 왜냐하면 보면 아스날이 뭐 오바메영 제외하고 볼을 가지고 나서 골라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 운반을 못해. 네. 근데 얘는 어떻게든 가져가잖아요. 스탯을 떠나서 지금 아스날에 스탯 올려줄 선수도 있어. 근데 공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지고 올려줄 선수 아스날이 옛날부터 드리블러가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드리블러 아닙니까? 드리블러도 좀 되게 생각보다 저돌적인데 꽤 민첩해. 그리고 제가 본 선수 중에 되게 진짜 딱 본인 스타일로 드리블 치는 그래 그리고 속도도 선수. 빨라. 네. 저 뉴캐슬 경기 올 시즌 아마 초반에 딱 처음 중계했을 때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얘 누구지? 아 프랑스에서 왔구나 딱 하면서 스타일도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약간 투박한 건 있어요. 알미론이랑 둘 다. 근데 어쨌든 스타 중요한 거는 있으니까 가지고 갈 선수인데 딱 가지고 갈 선수 아니야. 그러니까 돌격대장 역할 해주면서 드리블을 통해서 볼만 운반해주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아스날에게 지금까지 부족했단 얘기죠. 네. 저는 사실 그 역할을 세바요스가 좀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 안 좋았잖아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최근에 좀 좋지만 네. 네. 근데 이게 좀 봤더니만 계약을 존나 길게 했더라고. 2025년까지 했어. 아, 나이가 좋으니까. 요즘에 또 뉴캐슬이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도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그 from 메트로더라고. 아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돈발롱급은 아니지만 돈발롱급은 아닌데 사실 메트로가 이제 한국에 무가지 메트로가 있었어요. 지하철 가면 네. 그래서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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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대박이야. 아, 되면 좋죠. 네.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만약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사실 삐걱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빡 써가지고 막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와. 그러면 가끔 이런 선수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옛날 그 맨시티 아일랜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일랜드 탈모린도 존나 잘했잖아. 잘했는데 밀렸잖아. 그렇지, 그래. 아일랜드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딱 데려오면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네, 뉴캐슬 팀에서 아스날로 간다? 그러면 네, 이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안 아끼면 네. 안 되나요? 언제부터 말을 아꼈다고? 그 다운그레이드죠. 막시맨 입장에서는. 네. 다운그레이드요? 네. 뉴캐슬 아스날이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 네. 그렇죠? 어떤 그 뉴캐슬의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아스날보다는 뉴캐슬이 훨씬 더 좀 찬란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정신 나가셨네. 형 혹시 네. 이거 어그로인가요? 어그로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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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내가 웬만하면 아스날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봤는데 뉴캐슬 아스날 다운그레이드는 무슨 정신 나가셨어요? 진짜 머리에 똥만 가득한 소리를 하고 있네. 정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내가 무슨 뭐 맨유 뭐 첼시 다 오케이 개 아스날이 좀 안 되니 근데 무슨 뉴캐슬 어디다 갖다 대? 뉴캐슬 아니 뉴캐슬 그 잘 안 됐나요 인수? 지금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 왜 안 하지? 그리고 된다 그래도 몇 년 걸려. 확 바뀌어요. 아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돈 못 써. 네. 근데 아스날보다는 뉴캐슬 만약 인수가 이제 뉴스에 나온 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에버튼이 진작에 아스날부터 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에 있지 않나요? 어딜 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스날 더 높죠. 위에 있으려면 똥 위에 있겠죠. 네. 형 뱃속에 있는. 뉴캐슬과 아스날.
내가 무시당하는 거 다 참을 수 있지만 뉴캐슬이랑 비교하는 건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뉴캐슬 팬들께 죄송합니다만 그게 네. 사실이에요. 네. 인수되고 5년 뒤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스날 팬 여러분, 종인이한테 미리 욕 먹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댓글로 욕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욕 먹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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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영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